타산북스 제공 CJ 튜더 원작 초크맨. 한 소녀의 머리가 황갈색 낙엽더미 위에 놓여 있었다. 아몬드 모양의 눈은 딱정벌레들이 동공 위에서 종종 걸음을 쳐도 깜빡이지 않았다. 시신의 나머지 부분은 손이 닿지 않는 숲속에 다른 은밀한 곳에 여기저기 숨겨져 있었다.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기대감에 손가락을 떨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차가운 뺨을 쓰다듬었다. 그런 다음 그녀의 머리를 들어 너덜너덜하게 찢긴 목에 들러붙은 몇 장의 낙엽을 털고 분필 조각이 몇 개 들어있는 배낭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지퍼를 잠그고 자리에서 일어나 배낭을 들고 사라졌다. 몇 시간 뒤에 경찰과 현장 감식반이 등장했다. 그들은 번호를 매기고 사진을 찍고 조사한 다음에서야 소녀의 시신을 시체 안치소로 옮겼고, 소녀의 시신은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몇 주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다. 그날은 찾아오지 않았다. 광범위한 수사와 신문과 청원이 이루어졌다. 이 도시의 모든 형사와 주민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소녀의 머리는 영영 자취를 감추었고 숲속에서 발견된 소녀는 다시 합쳐지지 못했다. 맨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맨 처음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 모두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뚱뚱이 개부가 생일 선물로 분필이 담긴 통을 받았을 때일까? 우리가 분필로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일까? 아니면 초크맨이 저절로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일까?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일까? 아니면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됐을 때일까? 맨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어느 때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지역축제가 열린 날에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나는 그날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날은 내가 헬로런 씨를 처음 만난 날이기도 했으니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도 무방할 것이라 본다. 때는 1986년, 내가 12살 때였다. 에디 몬스터는 내 별명이었다. 뚱뚱이 개부, 메탈 미키, 호포, 그리고 니키. 그게 우리의 패거리였다. 니키에게 별명이 없는 이유는 아무리 아닌 척 애를 써도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긴 빨간 머리와 새하얀 피부, 수도 없이 박힌 갈색의 조그만 주근깨가 특징인 예쁘장한 여자아이였다. 그날 우리는 같이 축제에 갔고 놀이기구를 타며 신나게 놀던 중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물 위에서 떨어져 지갑을 찾으러 다니는 도중 그를 만나게 되었다. 헬로런. 그는 새로 부임한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다. 온몸이 새하얀 그는 못 보고 지나치기 힘든 인물이었다. 일단 키가 아주 컸고 비쩍 말랐다. 스톤워시 청바지와 헐렁한 흰색 셔츠를 입었고 큼지막한 밀짚 모자를 썼다. 그 백색 인간이 핫도그 매점 근처에 서서 빨대로 파란색 슬러시를 마시며 댄싱 위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가 쳐다보는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을 때 그 소녀를 보았다. 그 소녀는 댄싱걸이었는데 입술은 도톰하고 아몬드 모양의 두 눈은 끝이 살짝 내려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도록 예쁜 얼굴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얼굴이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얼굴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오랜 세월 혹사당하는 동안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한 댄싱 휠에 축에 달린 회전링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내 눈앞에서 은색의 무언가가 번쩍하며 그녀의 얼굴을 자르자 갈라진 틈새로 연골과 뼈와 피가 보이는 덩어리만 남았다.
피가 쏟아졌다. 나는 충격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굳어 있었고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헬로런 씨가 빠르게 다가와 그녀를 함께 도와주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침착한 그의 응급처치로 댄싱걸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는 곧 초크맨을 만나게 되었다. 그 무렵 우리는 분필로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놀이에 심취해 있었다. 그날도 1층으로 내려와 보니 집 앞에 파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놀이터 옆에서 만나고 싶을 때 쓰는 기호 옆에 느낌표가 3개였다. 느낌표가 하나면 아주 급하다는 뜻이었다. 2개면 당장 달려오라는 뜻이었다. 3개면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뜻이었다. 모두 모인 놀이터에서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유아영, 그네 밑이었다. 흰색 분필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에겐 각자 정해진 분필색이 있었다. 뚱뚱이 개부는 빨간색, 메탈 미키는 파란색, 호포는 초록색, 니키는 노란색, 나는 주황색이었다. 우리 중에 하얀색을 쓰는 아이는 없었다. 이번 그림은 평소와는 달랐다. 이번 막대 인간은 머리가 길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초크맨이 아니라 초크걸이었고 그 옆에 흰색으로 나무가 몇 그루 그려져 있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그네를 힐끗 돌아보았다. 다른 친구들은 알아차렸는지 몰라도 그 여자아이의 그림은 특이한 구석이 있었다. 선이 이어지지 않고 끊겼다. 팔, 다리, 머리 이런 식으로 각자 따로 놀았다. 우리가 숲속으로 한참을 들어갔을 때 그걸 보았다. 나무의 막대 손이 또 하나 그려져 있었다. 울퉁불퉁한 오솔길을 따라 숲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다. 잠깐! 뚱뚱이 개부가 명령을 내리자 우리는 일제히 멈춰섰다. 그가 바로 앞에 있는 다른 나무를 가리켰다. 나무 위에 이번엔 여자아이의 팔이 그려져 있었다. 그 밑에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낙엽 더미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뭔가가 맨 위에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손가락이었다. 다른 나무들에도 여자아이의 몸이 조각조각 그려져 있었고 그 자리마다 시신의 토막이 발견되었다. 우리의 사연은 언론에 여러 번 소개가 된 적이 있다. 사람들은 그런 사건에 항상 호기심을 느낀다. 내가 보기에도 그럴 만한 요소를 전부 갖추고 있었다. 특이한 주인공, 분필로 그린 섬뜩한 그림,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살인. 우리는 역사에 흔적을 남겼다. 초크맨 모양의 조그만 흔적을.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미키가 이메일을 보냈고 나는 30년 만에 미키를 만났다. 에드, 만나서 반갑다. 나는 차마 똑같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 녀석들한테 내가 온다고 얘기한 줄 알았더니? 그 녀석들이라니. 호퍼와 개부를 얘기하는 모양이다. 니키는 이사를 간 후 연락이 끊겨버렸으니. 안 했어. 하지만 호퍼가 그러는데 얼마 전에 널 시내에서 만났다고. 미키는 어깨를 으쓱한다. 뭐 비밀로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왜 그 녀석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겁이 많거든. 그가 말을 이었다.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벌어진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 그 녀석들은 내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모를 일이지. 내가 말했다. 사람들은 변하잖아.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이건 역시 거짓말이지만 맞아. 둘 다 너를 끔찍하게 싫어해. 개부는 특히 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나을 듯 싶었다.
그뿐만이 아냐. 응? 위키가 능글맞게 웃었다. 나는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 누군지 알아. 미키는 흥미로울 만한 이야기를 했다. 거기까지만 말하고는 집을 나섰다. 택시를 불러주겠다는 나의 제안을 만류하고서는 술을 깰 겸 걸어가겠다고 했다. 미키가 돌아가고 나는 그날 밤 또 악몽에 시달렸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각몽을 꾸며 악몽에 시달렸다.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오래전에 죽은 미키의 형, 션 쿠퍼가 찾아오는 꿈이었다. 그가 하루는 내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피부가 이상하게 푸르스름했다. 그 아래로 실패줄이 보였다. 눈은 누렇고 쪼그라든 것처럼 보였다. 조크맨을 조심해. 그는 관절에 이상하게 매달린 팔로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이제 보니 팔이 관절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었다. 어깨 쪽지를 뚫고 나왔다. 하얀 뼈가 흐릿한 달빛을 받고 번뜩였다. 그리고 지금 또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헬로런이었다. 내 기억 속 그는 그 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었었다. 이전의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었고 마을에서는 이방인인 그가 가장 먼저 의심을 받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정황 증거와 풍문이었다. 하지만 다들 그가 유죄로 밝혀지길 바랐다. 그래야 후련하고 깔끔하고 납득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순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외모가 특이한 아웃사이더, 젊은 아가씨를 오염시킨 변태로 입증된 아웃사이더였다. 어느 날 아빠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불안하고 심란한 얼굴로 들어왔다. 왜 그래요, 엄마? 내가 물었다. 집으로 오는 길에 헬로런 씨 집 앞을 지났거든. 내 몸이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밖에 경찰이 있었어. 그리고 구급차도. 구급차? 왜? 아빠가 물었다. 그러자 엄마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시신을 들 것에 실어서 운반하고 있더라고. 자살. 경찰이 헬로런 씨를 체포하러 들이닥쳤을 때 그는 2층 욕조 안에 있었다. 헬로런 씨가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양쪽 팔을 깊게 긋고 몸을 담근 욕조물은 그보다 짙은 빨간색이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내 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있다. 밝은 금색 머리카락은 끈적끈적한 거미줄처럼 두피에 들러붙었고 그 밑으로 뼈와 뇌가 일부 보인다. 해골만 남은 위로 너덜너덜하게 썩어가는 피부가 축 늘어져 있다. 그는 늘 그렇듯 헐렁한 셔츠와 타이트한 청바지에 까만색의 묵직한 부츠를 신고 있다. 옷은 찢겨져 너덜너덜하다. 부츠는 쓸린 자국 두성이이고 여기저기 묻은 흙이 딱딱하게 굳었다. 낡아빠진 모자가 의자 팔걸이에 놓여 있다. 진짜 깨달았어야 되는 건데 귀신을 보던 어린 시절은 끝났다는 걸. 나는 이제 어른이잖아. 조크맨을 마주할 때가 됐지. 안녕 에드. 오랜만이다. 8시가 막 지났을 때 찌뿌드드한 몸을 이끌고 1층으로 내려가 보니 클로이가 벌써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토스트를 우적우적 먹고 있다. 클로이는 우리 집에서 하숙하는 여학생이다. 제가 자로 들어간 다음에 얼마나 더 계셨어요? 클로이가 묻는다. 나는 식탁에 앉는다. 나도 금방 들어갔어. 많이 취했었거든. 장난 아니었죠. 미안. 알았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묻는다. 어제 금방 들어가신 건 맞아요?
중간에 다시 안 일어났고요. 위장약을 가지러 내려오긴 했는데 그게 다예요? 꿈 한 조각이 내 기억을 휘카니 스치고 지나간다. 안녕 에드, 오랜만이다. 나는 얼른 떨쳐버린다. 응? 왜... 그녀는 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밖으로 나간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나간다. 그녀는 거실 문 앞에 멈추어 선다. 친구분이랑 이야기 나눈 기억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던 게 아닐까 싶던데요. 얼른 보여줘, 클로이. 알았어요. 그녀가 문을 연다. 내가 이 집에 손댄 몇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구식병 난로를 장작 난로로 바꾸고 바닥에 석판을 깐 것이다. 나는 그곳을 빤히 쳐다본다. 바닥이 그림으로 뒤덮였다. 새하얀 그림이 회색 석판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광기의 발현이라도 되듯 수십 개의 그림이 서로 겹쳐져 있다. 하얀색 초크맨이다. 초크맨을 보고 혼란스러운 것도 잠시 경찰이 찾아왔다. 미키가 죽었다. 그의 형 션 쿠퍼와 똑같이 강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애덤스 씨. 아닙니다. 하실 일을 하신 거죠. 그들은 의자를 뒤로 민다. 나는 배웅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여쭤볼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럼 그렇지. 늘 그렇잖아. 네? 친구분의 소지품 중에 조금 영문을 알 수 없는 물건이 있어서요. 혹시 선생님께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거라면요. 경찰이 주머니에서 투명한 비닐봉지를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비닐봉지 안에는 목을 매단 흑면이 그려진 종이와 흰색 분필이 한 개 들어있다. 옛 친구들, 그리고 내가 받은 편지에서 본 똑같은 내용물이었다. 절대 예단하지 마. 예전에 아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예상하고 단정짓지 말고. 내가 멍하니 쳐다보자 아빠는 말을 이었다. 이 의자 보이지? 네가 보기에는 이 의자가 아침에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니? 네. 그럼 너는 예단하는 거야. 아마도요? 아빠는 의자를 들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의자의 위치가 절대 바뀌지 않게 하려면 바닥에 붙여놓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건 속임수 아니에요? 아빠의 목소리가 좀 더 진지해졌다. 사람들은 항상 속임수를 쓴다, 에디.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거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예단하지 말 것.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30년이 흐른 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초크맨이 다시 돌아왔다. 내가 예단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초크맨이 죽은 헬로런 씨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진짜 범인인 걸까? 초크맨의 정체는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